性感女神李孝利回来了，暌违四年再度发行专辑，四日下午在首尔举行了记者会，消失在荧光幕前这么久，大家都好想你呢。그동안아시다시피그냥제주도에서주부생활열심히하고요가도열심히하고또앨범준비하면서편안하게좀지냈었어요。在记者会上也穿着火辣的李孝利，气场一样强大，却感慨现在的小朋友都不认识他了。제가 TV 에 몇 년 안 나오니까 바로 그 동네 초등학생들은 저를 모르고 그래요 네 저희 집에 뭐 아이유나 누가 놀러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동네 꼬마 친구들이 네 친구 딸들 막 있잖아요 야 이모도 연예인이었어 막 이러면 에이 막 이러고 요가 선생님인 줄 알고 막 시골 아줌마인 줄 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저 뭐 한때 뭐 그렇게 잘 나가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눈에서 안 보이면은 사라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또 계속 하면서 虽然是这样说，性感天后的地位还是非你莫属啦。不过好不容易回归歌坛，听说却只打歌一周呢。음악방송이사실은보니까그렇게많이오래활동을안하더라고요다른가수들도그래서제가아이유한테어제물어봤는데야너얼마나했냐했더니2주했대요그래서아그래그럼난일주일해야되겠다이렇게 단순하게 아이유 2주얘기듣고왜1주일로줄이셨어요아니아이유같이인기많은친구도2주밖에못했는데제가2주나 길게질질끄는거는뭔가구차한것같고깔끔하게그냥일주일딱하고또집에도가야되니까아무래도제가솔로가아니라주부다보니까진짜그미안한마음이너무큰거예요집을떠나있는그게